요즘 줄 서서 사는 이른바 오픈런 진풍경이 벌어질 정도로 위스키가 인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통업체 간에선 인기 위스키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허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 1위 CU가 인기 위스키를 한정 판매했다가 주문을 대거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선영 기자. 네, 윤선영입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CU는 자사 앱인 포켓 CU를 통해 글렌알라키 위스키 3종을 어제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한정 판매한다고 앞서 홍보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선 오픈런이 예고됐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가 아닌 어제 자정부터 판매가 풀리면서 일부 소비자들의 구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CU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10시 이전 주문권을 일괄 취소 처리했습니다. CU는 예정된 10시부터 판매를 재개했지만 문제는 또 한 번 이어졌는데요. 주문이 폭주하면서 한정 수량을 넘겨 주문이 이루어졌고 CU는 또다시 초과 주문권을 일괄 취소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재고가 턱없이 적었던 것 아니냐는 등 CU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불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다렸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고 화가 날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네,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은 주문 폭주와 시스템 오류로 불가피하게 선착순 순서에 따라 일부 고객의 주문을 취소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U는 주문이 취소된 소비자들에게 보상 성격으로 5,000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SBS 비즈 윤선영입니다.